자, 그래서 보자 재빈이가 F에 7이네요. 뭐 배웠어요? 몸으로. 네, 몸을 이용해서 뭘할수 있고 이런 것들 배웠죠?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Using your body. Using your body.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읽어볼까요? Use your body. Use your body는 무슨 뜻이에요? 너의 신경을 써요. 하다. 그렇죠. 너의 몸을 이용한다. 말이죠. 그렇죠? 네. 얘가 뜻이 사용하다. 사용하다, 이용하다라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에요. ing 붙이면 신체를 사용하는 중에 또는 신체를 사용하는 것. 둘 중에 지금 무슨 뜻이에요? 신체를 사용하는 것. 그렇죠. 이 뜻으로 사용됐죠? 그러니까 제목이죠. 참 제목. 네. 책 제목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무엇? 책 제목이 무엇이니? 그랬더니 Using your body다. 오케이. 하다라는 말에 ing 붙여서 이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라 그랬죠? 어떤 시? 그래요? 나는 이름시라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요. 뭐뭐하는 뭐뭐하는 중인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을 때는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어떤 시? 어떤 시로 바뀐 거죠? 이름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죠? 누구 뭐? 누구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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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제목이 무엇이니? 그랬더니 신체를 사용하는 것. 제목은 사용하기. 네, what can you do with your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엄마야? 읽어보세요. You can do. You can do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할수 있다. 누가? 네가 할수 있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그랬더라? 세 가지요.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 양념시 can이죠.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 뭐뭐하다라는 하다시일 수도 있고 비동사일 수도 있다 했어요. 뭐뭐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되고 그게 하다시일 수도 있고 비동사일 수도 있고요. 오케이, you can do는 너는 할수 있다니까 마침표죠. 내가 필요한 건 네가 할수 있다가 아니고 네가 할수 있니라고 묻는 말이죠. 그래서 또 읽어볼까요? You can do. 또 읽어볼까요? Can you do? Can you do? Can you do? 묻는 느낌 들죠. 네. 오케이. 뭘할수 있는지 물어볼 때 쓰고요. 위세 뜻이 몇 가지 있다고 알아둬라 했죠. 세 가지. 뭐뭐뭐. 뭐뭐를 써? 한 개.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가진. 뭐뭐를 무엇을 써서. 사용하여. 써서. 무엇을 써서. 뭐뭐로. 전부 같은 뜻이고요. 뭐뭐로. 눈으로. 눈을 써서. 눈을 사용하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이건 무엇이겠네? 너의 눈이니까. 너의 눈을 사용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은 아니고 딴 건데요. 어떻게 무엇을 할수 있니? 눈을 사용해서. 어떻게? 눈을 사용해서. 물어봤더니 대답이 I can see the beautiful sky. I can see the beautiful I can see the beautiful sky. I can see the beautiful sky. With my eyes. With my eyes. With my eyes의 뜻은 나의 눈을 사용하여. 나의 눈으로 이 뜻이죠. 나의 눈으로. With my ey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너는 볼수 있니? 그 아름다운 하늘을 어떻게? 너는 어떻게 아름다운 하늘을 볼수 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하늘을 어떻게 볼수 있니? 눈으로 볼수 있지. You? 응? Can you see? 오케이. 자, 여섯 가지 질문으로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알려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묻겠죠. 예. Yeah.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can you see the beautiful sky?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볼 수 있니? 그 아름다운 하늘을. 아, 하늘은 아무 뜻이 없어요? 너는 어떻게 볼 수 있니? 너는 아름다운 하늘을 어떻게 볼 수 있어? 어, 눈으로 볼 수 있지.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거 아닐까요? 네.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can you see the beautiful sky? How can you see the beautiful sky? 했더니 대답이 I can see the beautiful sky. I can see the beautiful. 아니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물어봤으면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대답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에? I can see the beautiful sky with my eyes. 그 다음에 the beautiful sk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see? What can you see? With your eyes. With your eyes. 그래서 I can see the beautiful sea. I can see the beautiful sea. With my eyes. With my eyes. I can see my face with my eyes. I can see my face with my eyes.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I can see the alarm with my ears. I can see the alarm, yeah? I can hear the alarm with my ears. 이렇게 뒤로 볼 수 있으면 되게 신기하겠다. 네. 다음에 with my ears. 오케이. 그러면 the alar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오케이. 그거는 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do? 뭐 할 수 있어? 어, 자명적 소리 들을 수 있어. 뭐 할 수 있니? 너는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야, 이거 이상하게 썼다. 넌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알람 소리 들을 수 있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do? 하다씨가 포함된 게 궁금하죠? 응. 그러면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를 쓰면 되겠네.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I can hear the alarm.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대답 듣고 싶다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무엇? 네. 그럼 묻는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들을 수 있니? 자명종의 시계를 나의 귀로. 너는 무엇을 들을 수 있니? 너는 귀로 무엇을, 무슨 소리 들을 수 있니? 어, 알람 소리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아, 어떻게 듣고 싶는지 묻는 거예요, 지금? You hear, you can hear the alarm with your ears. 이게 묻는 말이에요, 일단. You can hear. 넌 들을 수 있다. 알람 소리를 너의 귀로. 너는 너의 귀로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 You can hear the alarm in your ears. What you can hear the alarm with your ears? What you can hear? 이건 뭐? The alarm with your ears. 이 대답 듣고 싶대. 어. 응. 너는 너의 귀로 무엇을 들을 수 있니? 나는 알람 소리 들을 수 있어. 나의 귀를 사용해서.
그래서 너는 너의 귀로 무엇을 들을 수 있니? 난 얘기하고 싶으면 뭐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너의 귀로 무엇을 들을 수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can you hear, dear? I love in your ears. What can you hear the alarm in your ear? With your ears. 무엇을 너는 들을 수 있니? 자명종 소리를 너의 귀로. 아니 이게 궁금했는데 묻는 문장에 또 나와요.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hear in your ears? What can you hear? 뭐 들을 수 있어? With your ears, 너의 귀로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알람이 왜 들어갑니까? 계속해서 I can hear the telephone. The telephone입니까? The telephone. I can hear the telephone. I can hear the telephone with my ears. I can hear my mom. I can hear my mom. 아 참. 아 참. 그러면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요거.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o? 아, 나의 엄마는 누구니까? Who? Can you hear? Who can you hear with your ears? 안 되겠죠. 계속해서.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코로 할 수 있는 건 뭐죠? 코 골 수 있죠. 또. 숨 쉴 수 있죠. 또. 냄새 맡을 수 있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그렇지. I can snore. I can snore. With my ear. With my nose. 귀로 코 골 수 있으면 재밌겠다. 계속해서 I can breathe with my in my nose. I can breathe with my nose. Breathe의 뜻이 뭐예요? 숨 쉬다. 무슨 씨예요? 바다 씨. I can smell food. I can smell food with my nose.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푸드요? 어. 푸드는 여섯 가지 질문인데 무엇이? 여섯 가지 질문. 그렇지. What can you smell with your nose? 그렇지. 방금 말한 게 영어로 무슨 뜻이야? 우리말로 무슨 뜻이야? 나는 냄새를 만들 수 있는 너의 귀로. 너는 무엇을 냄새를 맡을 수 있니? 너의 코로. 아까 왜요? 너의 귀로라며. 뭐? 제가요? 이 대답 듣고 싶어. Smell food. 어. 너는 무엇을 냄새 맡고 있니? 어떻게라는 질문이 안 맞나? What can you do? 라고 묻겠지.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하다시 들어있는 걸 물어봤네. 어? 그러면 네? 하다시 대장. 하다시 대장이 누구야? Do not us. 그래서 뭐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What can you do? 뭐 할 수 있어? 아~ I can smell. 아까도 가르쳐 줬는데요. 하다시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묻는지. 스멜이 하다시인 줄 몰랐어. 냄새랑 뜻도 있지. 아, 이거 하다시인지 몰랐어요? 네. 어, 그래요? 이거 무슨 시예요?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돼요? 하다라는 뜻이 가진 스멜이 냄새 맡다라는 뜻도 있고 냄새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은 무슨 뜻으로 쓰였겠어? 냄새 맡다. 하다시로서 이 자리에 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What can you do in your mouth? What can you do in your mouth?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너 물어봤더니 I can sing. I can sing with my mouth. With my mouth. I can speak to you. I can speak to you. With my mouth. With my mouth. 나 뭐지? 오케이. 그래서 speak to you란 대답 듣고 싶어. Speak 너에게 말한다. 라는 말 듣고 싶어. What can you do? 오, 인제 안 해. 설명해 주니까 딱딱 알죠. 난 역시 똑똑. 그렇죠. 여기서
I can taste food. I can taste food. Okay, I can taste food in my mouth. Yes. My mouth. Wow. 근데 taste가 아니고 I can smell food면 I can smell food in my nose. In my nose. 그렇지. 배고파? 네. What can you do with your hands? What can you do with your hands? 손 두 개니까 hands 해야겠죠. I can open the door. Like 뭐 해줘야지. I can open the door with my hands. With my hands. I can throw a ball. I can throw a ball with my hands. With my hand. I can play the piano with my hands. With my hands. 그래서 my hands. 이거 듣고 싶어. What can you do? I need you. I need you. 맞나? 아니지. 넌 뭐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나의 손으로 이렇게 대답합니까? 나의 손으로. In my hands. 어떻게라는 거야? How can you play the piano? So how can you play the piano는 무슨 뜻이야? 너는 어떻게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니? 손으로 할 수 있지. 그렇죠. 발로 할 수는 없죠. 발랑 다 틀려요. 아까 전에 가르쳐 줬던 거 다시 한번 또 갑자기 물어봤다, 그치? 응. 그래서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s?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s?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s? 그랬더니 I can walk. I can walk. In my legs. In my legs. I can run with my legs. Oh, I can kick a ball with my legs. What can you do with your body? What can you do with your body? What can you do with your body? 그럼 눈으로 할 수 있는 거, 코로 할 수 있는 거, 귀로 할 수 있는 거, 입으로 할 수 있는 거, 다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다리로 할 수 있는 거 두 개 얘기하면 되겠네. I can see. I can see. My eye. I can see my eyes. 진짜로? I can see with my eyes. 나는 내 눈을 볼 수 있어. 눈으로 볼 수 있어. 내 눈을 바라봐 하는 거야? 아니. 뭐라고요? I can see with my eyes. I can see my face with my eyes. I can see the beautiful sky with my eyes. I can see the beautiful sea with my eyes. Beautiful sea. Butterfly. Okay, 그 다음 I can hear With my ears I can smell with my nose. I can smell with my nose. I can taste with my mouth. I can taste with my mouth. I can do anything. I can do anything. I can do anything. Okay, 수고했습니다. 수기 시험 잘 쳐주세요. Anything.